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네네. 세타미 찾아왔습니다. 세타미 지금 사실 장르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뭐 어떤 장르를 해야 될까 고민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트로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 트로트가 진짜 세션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장르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죠. 워낙에 수요도 많고 그리고 이 락 기타를 칠 일이 실제로 락 장르에 칠 일보다는 트로트에다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화려한 솔로도 진짜로 그죠. 락곡보다는 트로트에 하는 경우가 훨씬 그죠. 많아요. 폭주와 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 LA 메탈에서 썼던 그런 그 되게 그 쨍하면서 네, 뻗는 솔로들 어. 같은 그런 것들. 솔로에다가 또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던 3도로 화음 솔로 화음 같은 거 솔로. 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트로트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기타 세션 분들이 락 스피릿을 락 말고 트로트에다 푸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에, 은근히 요즘 트로트는 들어보면은 진짜 디스토션 사운드 시원시원한 그죠, 그죠. 그런 멋진 연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트로트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은총 씨가 했었던 그 세션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곡이 있죠. 네네. 대박 세션 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탁님의 지금 이제 대가수가 되었죠. 네. 영탁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은총씨가 처음에 그 세션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탁님이 이제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 미스터트롯에 나와서 준우승을 하고 그게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뭐 전 국민이 아는 히트곡이 되었죠. 네. 그거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디에서 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번 풀기는 네네, 이야기를 했었던 그 얘기를 것 같은데 했었어요. 예전에 그 렉탐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인가 뭐 할 때 저희가 그걸 시연곡으로 한번 정해가지고 그때 노래도 녹음하고 은총 씨가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하고 했었죠. 아 이미 했었나요? 네 한번 하긴 했었어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일렉 기타 사운드 위주로 세션 타임즈처럼 사운드를 모니터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어쿠스틱 기타 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하게 락 트로트록의 네. 장르로 오늘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은총 씨가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멋진 연주를 직접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뭐 인스트를 따로 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드럼과 베이스와 보컬 트랙은 이미 녹음을 해놨습니다. 제가 또 신나게 또 보컬을 네. 녹음을 했고요. 그때는 잘 모르는 노래여서 이런 노래가 있어?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학습을 해서 처음으로 불러본 거였는데 지금은 뭐 입에 쫙쫙 붙어있죠.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바로 그 멜로디 불러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예전에 뭐 저희가 레스폴 비교한다고 레스폴만 쫙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과연 어떤 기타가 트로트를 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1번 출전 선수는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레스폴 오리지널 컬렉션의 스탠다드 50 지금 현재 396만원 짜리 기타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고요. 2번 선수는 SG입니다. 네. SG도 사실 이런 편곡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클린 톤이 들어갈 일이 많이 없다면 락 편곡에는 SG 게인 톤도 상당히 그죠. 특화가 되어 있죠. 좋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시상식 편곡이 이제 약간 작곡가 중에 좀 후배들이 많이 하는 네네네. 그런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전 이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가 시상식 편곡에서 락 편곡 들어가면 다 SG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 SG 네. 어디 갔나요? 그 SG는 팔았죠. SG를 쓰다가 이제 그런 락 편곡을 할 땐 너무 좋은데 기본 가요 세션을 할 때 클린 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예쁜 벨 톤이 필요해서 그때 제가 앤더슨을 산 걸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 해서 이제 뽕을 뽑을 뽕을 뽑았지 진짜. 네, 뽕을 얘는 뭐 뽑을 대로 뽑았네. 얘는 정말 자기 몸값에 몇 배를 일을 했는지 네. 알 수가 없을 정도 일을 많이 했죠. 네. 3번 출전 선수는 팬더입니다. 또 이렇게 전혀 다른 기종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아프로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당연히 험싱싱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뭐 트로트 락이나 일반 락이나 하드락 계열을 할 때는 싱싱싱으로는 사운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싱싱, 험버커가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전 선수 3대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바로 첫 출전 선수인 네, 레스폴입니다. 오리지널 컬렉션의 스탠다드 50부터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격은 제일 높아요. 396, 네, 255, 279. 레스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만드는데 공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바로 녹음을 하기 전에
미리 찍혀 있는 트랙 모니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8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신나게도 불러놨네요. 네. 자,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니네 집 불교잖아. 네. 여러 가지 명대사들이랑 클럽은 왜 가는데? 네. 너네 집 불교잖아. 은총 씨가 처음에 녹음하면서 가사 때문에 빵빵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 녹음할 때 얼마나 웃으면서 했는지. 야, 시원하다. 네, 그죠? 아, 대박이네요. 역시 락은 레스폴이다. 야, 좋습니다. 이게 그 현피디님이. 우리가 뭐 굳이 노래 녹음할 필요 있냐 이랬는데 녹음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컬이 없이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 오지모씨인지 어떻게 아냐 뭐 하드락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좋습니다. 약간 크레이지 트레인 느낌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럼 바로 녹음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우,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깁슨은 그죠. 역시, 역시 이런 맛으로. 깁슨은 깁슨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른쪽 더블링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8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요. 이번에는 그냥 똑같이 백킹인데 한 번씩 긁는 백킹으로. 네.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시원합니다. 이것도 더블링 받아볼게요. 네. 아우, 진짜 속이 후련한 사운드입니다. 자, 다음은 무슨 톤 들어볼까요? 클린턴이고요. 네. 아, 픽업은 미드 포지션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솔로 톤. 솔로. 네. 네, 녹음해 보겠습니다. 솔로.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8등을 찍혔네. 그죠? 아유, 멋있다. 깁스는 뭐 이재미로 사실 듣는 거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좋아요. 솔로톤 하나만 더 할까요? 어, 더 하실 거 있나요? 옥타브 낮은 걸로 하나만 하죠 뭐. 가볼게요. 네.
아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요솔로토는 또 이제 리어 픽업으로 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사운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저희가 살짝 밸런스 정리를 해서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한번 잡아봤고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트랙이네요. 네. 뭔데 이렇게 짝짝부터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 예전에 야그 인우 형이랑 저랑 아마 슈퍼살롱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술 먹다가 네 우리가 만약에 평생 그아 평생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좌펜도 우깁슨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 한쪽 엔도서를 해야 된다면 아니면 어느 쪽 아티스트가 될수 있다면 어디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형, 나는 팬더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제 깁슨 네. 이랬는데 우리가 취향이 뭐 팬더 깁슨으로 갈리든 말든 나발이고 이쪽 장르는 아, 진짜로. 깁슨이 그냥 짱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잘 붙어요. 이거는 뭐 진짜. 저희가 아까 그랬거든요. 너가 듣고 이거 별로 만질 그니까, 게 볼륨만 잡으면 되겠는데. 꽤 쫙쫙 붙으니까. 없는 아, 이게 팬더 마지막 선수로 나오잖아요. 약간 좀뭐 걱정이 좀 되네요, 벌써부터.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아주 즐겁게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락기타로 한번 쭉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왜 형이 깁슨 형이 거기서 나와? 진짜.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추세가 많이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뭐 타일러 써, 뭐 앤더슨 이런 기타들의 수요도 많고 실제로 아티스트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지금 그 실용음악과 다니는 학생들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전만큼 그 범용 기타를 많이 쓰는 추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한 70%가 거의 팬더고 이제 30%를 그 안에서 이제 양분하는 느낌인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다시 이제 그 구간이 명간이다. 이쪽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음악도 너무 다양해지고 맞아요. 있고. 굳이 범용이 아니어도 그냥 특색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깁슨이 이제 메탈의 시대가 안 오고 있으니까 좀 어쩌면은 좀 저거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랑말랑한 음악이라든가 뭐 브리티시 락 같은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깁슨도 많이 쓰고 팬더랑 이제 막 섞어서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역시나 깁슨은 락이 그렇죠. 이렇게 백킹 해놓으니까 짱이다. 진짜 뭐 적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다음 시간 SG도 사실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톤이긴 한데 레스폴 바로 뒤에 괜찮을지 좀 살짝 걱정이 되긴 살짝 하네요. 좀 네. 가벼우면서 위로 뜰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네요. bueno, SG도 개인으로는 뭐 워낙에 스페셜한 그죠? 기타이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락 편곡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타죠. SG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그거 아닌데. 아, 박수성 민재열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 Time.